안녕하세요. 이규진석 명략입니다. 사주를 상담하다 보면 가장 많이 질문받는 것이 재물과 건강입니다. 재물은 현재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더욱더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언제쯤 풀리냐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게 됩니다. 또 돈이 많은 사람도 그 돈을 더욱더 확대하고 굴리기 위해서 언제쯤 좋은 시기가 더 오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드신 사람이든 금전, 돈에 대해서만큼 반드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주를 저는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재물운에 대해서 사주에서 재물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공부하는 편입니다. 자, 누구든지 재물을 볼 때 어떤 식으로 보면 좋느냐? 사주 명략에서는 오행으로 봅니다. 내가 어떤 오행을 갖고 태어났고 어떤 때 재물을 상징해 주는가 이런 부분을 사주 명략에서는 좀 조밀하게 촘촘히 봐서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설명을 해줍니다. 나는 어떤 오행을 갖고 태어나는가? 내 자식, 내 남편, 내 주변 사람들은 어떤 오행을 갖고 태어나느냐? 이 부분이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취하는 것이 어떤 오행을 갖고 태어났냐 이걸 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오행상으로 목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나는 목을 갖고 태어났다. 어떤 사람은 화를 갖고 태어났다. 화. 어떤 사람은 토를 가지고 태어났다. 금을 가지고 태어났다. 수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알 것은 나는 어떤 오행을 갖고 태어났는가를 봐야겠죠. 목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면 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사주팔자에서 토를 찾아보겠죠. 토. 이게 재물을 상징해주니까. 그리고 화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당연히 금을 찾아야겠죠. 사주팔자에 금이 있는가. 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수의 오행 수기운 자체가 있는가 유물을 봐줘야 되고, 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목, 그리고 수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화를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사주팔자에서 화토가 있는가, 화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금이 있는가 이렇게 찾아서 먼저 이게 가장 1순위로 보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이 토, 재물을 상징해 주는 것이 재물. 재물 오행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봐줘라 이걸 이야기해줄죠. 이걸 다섯 가지로 보편적으로 좀 나눕니다. 나는 나무를 갖고 태는데 사주팔자에 토가 있다. 그러니까 일단 뭐냐, 있냐 없냐, 유무를 봐줘라 이겠지. 유무. 사주에서 재물을 상징해 주는 오행이 있냐 없냐, 목인 경우는 토가 있냐 없냐, 화인 경우는 금이 있냐 없냐 이걸 봐야겠죠. 이렇게 다 누구든지 찾아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냐 없냐를 찾고 두 번째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 있긴 있는데 튼튼한가 부실한가를 찾아야 합니다. 튼튼한가 부실한가. 재물을 상징해주는 오행이 있긴 있는데 조금 부실하다 그러면 재물이 좀 모아지질 않습니다. 모아놓으면 없어지고 모아놓으면 흩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무가 있다면 튼튼한가 부실한가를 찾으라. 그 오행이 어떤 상태인가를 찾으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찾은 상태에서 재물 상태 찾은 상태에서 혹시나 재물을 상징해주는 오행이 없는데 혹시 숨어 있거나 아니면 투출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있습니다. 투출. 밖으로 나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재물을 상징해주는 것이 숨어 있는 경우. 명략에서는 이것을 암장이라고 합니다. 암자는 어두울 암자입니다. 장자는 고출장입니다. 감춘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숨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숨어 있는 곳에 알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돈은 숨겨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주 명략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와 있지 않은데 숨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오히려 알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 이 부분을 좀 잘 체크하고 봐야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사주에서 없어요. 재물을 상징의 글자가 없는데 우연하게 들어오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걸 합관계라고 합니다. 합관계.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재물과 상징 전혀 관여가 없는 오행끼리 합을 해서 재물을 상징해주는 오행을 만들어냅니다. 이 관계를 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가장 신의 인간을 만들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특혜를 주었습니다. 없는데 운세에서 살아가는 운세에서 이런 합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런 경우 예를 들면 천간 같으면 정화하고 임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오행이 합을 해서 만들어낸다. 얘는 화를 이야기해주고 얘는 수를 이야기해주는데 이 두 개가 플러스를 돼서 나무목을 만듭니다. 무자하고 개자가 합을 해서 화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새로운 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도충작용을 해서 만들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다섯 개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재물을 상징해주는 나는 오행, 어떤 오행을 갖고 태는 재물을 상징해주는 오행이 이렇게 다 찾아보는데 여기서 누구든지 있다 없다를 보고 튼튼한가 부실한가를 보고 혹시 숨어있는 남장든가 모든 사람은 여기에 다 모든 사람은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를 보는데 세 번째는 뭐냐? 이 상태를 보고 예를 들면 일간의 힘이라 있습니다. 일간의 힘. 일간이라는 이걸 이야기해 준다. 이 자신을 상징해 줘 이거. 일에 힘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겁니다. 힘이 있냐 없느냐. 만약에 일간의 힘이 나무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오행상 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토가 있어요. 사주에 토가 있어. 그런데 얘가 부실해. 힘이 약해. 그러면 얘는 땅을 줘도 지가 자라지는 못합니다. 왜? 힘이 약하기 때문에. 화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얘가 너무 힘이 약하면 금을 녹이질, 쇠를 녹이질 못해요. 녹여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녹이질 못하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화는 빛인데 금은 결실을 이야기합니다. 빛이 약 없으면 화기 태양빛이 약하면 결실 햇빛을 받지 못한 열매들은 튼실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얘가 약하면 이 부분이 그림의 떡이 되는 것이 자기 것이 못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토 흙인데 흙을 갖고 태는데 물줄기는 흘러가고자 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은 가두어서 쓸 때만이 내가 얘를 가두고 이걸 내가 활용할 때 얘는 자기 기운을 잘 활용하는데 얘가 힘이 약하면 물줄기가 흘러서 오히려 힘을 쓰지 못하니까 그림의 떡이 되는 경우가 있고 금을 갖고 태어났으면 금은 쇠를 이야기합니다. 쇠는 톱, 날, 칼, 토끼는 나무를 때로는 얘를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죠. 통제를 해줘야 합니다. 통제, 규제. 그러니까 얘를 가지치기를 해주면 지 마음대로 자라기 때문에 모양새가 없고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통제, 규제를 좀 해줘야만이 얘가 잘 자라는 나무로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물이 좀 힘이 있고 그러면 화를 조절할 수 있으면 불의 기능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일간의 힘이 있어야 내 것이 된다, 재물이 내 것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힘이 없으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림의 떡이 되는 거죠. 힘이 없으면 얘를 취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단 여기에서 약한 상태에서 재물을 취하게 됐을 때 얘네들은 반드시 질병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목 자체는 토를 가지고 내가 재물을 벌어들려고 하는데 온통 정말 열심히 해서 자기 몸을 다해서 재물을 취했습니다. 근데 힘이 약해요. 취했어요. 그럼 뭐냐? 이 토에 의해서 목 자체가 힘들다. 다시 이야기하면 얘가 오히려 재물을 취하다 보니까 얘 나무 자체는 흙에 토에 뿌리를 내리기가 힘든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목태생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사주에서 신약 사주에서 돈을 많이 벌고 최선 다해서 돈을 번 사람들은 대부분이 사망할 때 뇌질환으로 갑니다. 뇌질환 자체에서요. 그만큼 정신적 고통이 심하다. 신경성 스트레스를 많이 겪으면서 돈을 벌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화기가 약한 사람이, 화가 약한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느 부분이 고장나 있냐? 화병, 심장병이 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기. 그래서 재물을, 자기 재물의 어느 부위하고 바꾸게 되냐? 심장 부분을 갖고 봅니다. 그러니까 화체질의 화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시작사주에서 돈을 많이 벌게 됐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벌게 되면 어떤 부분을 저당잡혀냐? 심혈관 쪽입니다. 심장 쪽. 이 부분이 나중에는 가장 크게 문제를 발발하게 된다. 돈을 갖고 대단한 사람들이 수의 기운 자체 돈을 벌게 최선을 다한 사람들은 어디냐? 속, 안, 내장. 이 중앙 쪽의 기능 자체, 장기 기능 자체, 장기가 많이 약화되어 있다, 파괴되어 있다, 이쪽에 큰 질병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금의 기운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약한 사주인다, 신약 사주이면서 최선을 다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럴 때는 뭐냐? 결국은 얘는 그분 폐질환에 의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수는, 수기운 자체는 이것은 신장, 방광, 비뇨기입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이 또 검증해보면 많이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 맞는 것은 어떤 경우냐? 신강사주하고 신약사주가 있는데, 신강이라고 말 그대로 얘가 강해, 일간이 강한, 자기 힘이 강한데, 신약사주가 돈을 벌었을 때는, 그만큼 돈을 벌었을 때는 자기의 장기 하나는 담보로 제공을 하고 돈을 취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벌었어도 어느 한 부분은 크게 고장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돈을 벌려고 최선을 다해. 명리학에서는 억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억부법이라는 것은 너무나 강한 것은 억제를 해주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리에서는 중용을 원하는 거죠. 가장 균형이 있는 것이 가장 잘 풀리고 잘 좋은 삶이다. 얘가 목이 너무 강해도 문제고 너무 부족해도 문제고, 예를 들면 목이 있는데 나무가 이제 큰 나무예요. 큰 나무인데 이거 화분에다, 작은 화분에다 얘를 심어 놓으면 열매가 맺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너무 커도, 나무는 큰데 흙은 조그마한 흙에 주어져 있다면 여기에 심으면 자랄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넘칠 때는 까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데, 이게 억부법이라 그러는데, 이런 운이 들어오면서 사주에서 변화를 일으키는데, 일단은 뭐냐면 사주에서는 균형이 이루어질 때 최고의 운세를 맞이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하나 이런 경우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번 사람들은 마지막에는 이런 질병을 얻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 목과 토 사이에 화기운이 들으면, 화가 들어온다. 목, 화, 토가 되죠. 화와 토에서 금이 토가 들어옵니다. 토. 화와 금 사이에. 그 다음에 토와 수 사이에 금이 들어오고, 이 가운데 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금과 수 사이에, 금과 목 사이에 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수와 화 사이에 목 자체가 들어옵니다. 수생목, 목세가 들어옵니다.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결국은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고 몸이 해진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 해냐? 자신이 수생목 뭔가를 적선하고 베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결국 또 돈도 쓰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번 사람들은 건강을 지키고 하는 것은 바로 봉사활동이다. 혹은 남일을 돕는 것이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재물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끌어안고 있으면, 끌어안고 계속 돈을 취하고자 할 때는 결국은 욕심이 사망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내가 돈을 벌고 몸이 약해지면 오히려 적선하는 것이 좋다. 목생활을 시켜라, 화생토를 시켜라, 투생금을 시켜라.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도와주는 것이 가장 건강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명리는
미신이 아니라 이 과정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를 음양오행관계를 잘 따져서 보는 것입니다. 나무를 갖고 태어났는데 나무가 봄에 태어난 나무냐, 봄철의 나무냐, 여름철이냐, 가을철이냐, 겨울철이냐 다릅니다. 또 봄에 태어났는데 한밤중에 나무냐, 아니면 한여름에 한낮에 나무냐 다 다릅니다. 그리고 나무를 갖고 태어났는데 나무가 저 깊은 산속에 있는 나무냐, 아니면 우리가 공원에 있는 나무냐. 공원의 나무는 정말 좋은 환경에서 자란 나무들입니다. 그리고 얘가 강가에 있는 나무냐, 강가에 나무 자갈밭이 있는 곳에 나무냐, 그러면 일단 뭐냐면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이죠. 이 과정 하나를 뒤져보면서 이렇게 찾아보는 것이 명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다시 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명리를 공부하고 쉽게 들어왔지만은 생각으로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주에서 일단은 뭐냐, 이렇게 접근 들어가서 하나를 그 상태로 보는 것. 예를 들면 재물을 볼 때 이렇게 보고, 만약에 되면 배우자를 볼 때, 혹은 직업을 볼 때, 합격 승진을 볼 때, 그걸 상징해주는 오행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지고 나를 중심으로 그 관계를 대입시켜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것을 정확히 분석하고 찾아내는 것이 명리학이라는 것이죠. 다시 하자면 이것은 쉽게 보는, 대충 보는 통계가 아니다는 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명리에서 이야기하는 재물을 볼, 재물의 관계들과 건강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약한 상태에서 재물을 크게 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약사주에 재물을 크게 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십중팔구 건강이 악화되어 있다. 두 번째, 신강사주인 경우에서 재물을 취할 때, 신강사주는 자기가 강하니까 재물이 들어와도 따박따박 다 먹습니다. 그러나 신강사주는 결국 질병이 얻는 것은 이 질병을 없어 자기 본체, 자기가 태어난 일간의 질병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이걸 가지고 사망할 때 이런 부분 갖고 그런 부분이 질병을 가지고 고통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오늘 질병과의 관계에서 제가 설명한 겁니다. 명리에서는 돈 벌고 싶으면, 돈 벌고 싶으면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보고, 그 다음에 운에서 내가 좀 약한데 나를 힘을 주고 들어오거나, 사주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합으로 들어오고, 사주에서 예를 들면 튼실하지 않게 튼실하게 만들어주는 오행이 들어올 때, 그럴 때 재물운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담할 때 운이 좋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 반대일 경우는 운세가 나쁘니까 주의하자, 조심하자, 어떤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사주 명리학에서 재물은, 그리고 건강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내용을 갖고 주변 사람도 한번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